먼저 어떤 이렇게 ICH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제약 회사를 위해서 우리 시약처하고 같이 이렇게 한국 바이오 의학협회하고 강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안전성 양리 쪽 관련한 이제 ICH 가이드라인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파트는 이제 저하고 네, 콜릭 박사님하고 함께 이제 두 분이서 두 사항 할 건데 제가 좀 기초적인 그 베이직한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릭 박사님께서는 조금 더 어드밴스된 쪽하고 E14 쪽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ICH7A 가이드라인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디 디자인하는 부분, 이 스타디 디자인 부분은 아마 ICH7A나 B나 이제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수 시험 항목, 안전성 양리에서 필수 시험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반 독성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안전성 양리하고 컨셉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이 차이점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안전성 양리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CH7B 쪽에 대해서는 제는 그냥 아주 그 이 배경이 되는 이론적인 것만, 이 부분이 사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너무 전공적이고 스피스픽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미리 설명드리는 게 다음 강의 듣는데도 여러분들 도움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S7A하고 비교 나오게 된 가이드라인 히스토리를 보면은 사실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원래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70년대에 그 가장 먼저 일본에서 그 일반 양리에 관련한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리적인 그 기능, physical function에 대해서 그 새로운 약에 대해서는 이런 physical function에 대해서 테스트해서 그거를 자료 제출하라. 이게 가장 먼저 이제 생리적인 기능에 대한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것을 이제 그동안은 일반 양리 시험, 그래서 general pharmacology라고 했었고 저희 나라에도 뿐만 아니라 다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효 시험과 비슷하게 양리 시험이었기 때문에 toxicology 쪽이 좀 아니었고 pharmacology 쪽 자료에 내는 자료고 따라서 뭐 GLP나 그런 거 없이 그동안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또 전년 초반까지 되면서 이 사이에 여기 유럽 쪽에서도 가이드라인 나왔지만 권고사항이 나왔는데 QT 연장과 그에 따른 심혈관계 부정맥에 대한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한 권고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런 것들 반영해서 ICH에서 이 원래 제네럴 파모컬졌던 부분을 이게 조금 세이프티한 쪽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네럴 짤 빼고 세이프티로 말을 바꿔서 세이프티 파모컬로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ICH7A가 2001년도에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양리 실험 이런 제목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그 5년 뒤에 이 안전성 양리 실험 중에서도 심혈관계에 대한 부분, 특히 그 중에서도 QT 연장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점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ICH-S7B가 되었고요. S7B는 비임상 시험, 넌클리니컬에서에 대한 평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임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같은 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E14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의 QT 연장에 대한 부분도 평가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나오게 된 병행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은 지금 보시는 표가 이제 90년대부터 2006년까지 이미 시장에 나와서 판매되던 약들 중에서 이제 퇴출된 약의 리스트이고 그거에 어떤 원인으로 어떤 부작용으로 시장에서 퇴출되게 됐는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 표한 걸 보면은 예를 보면은 QT 간격 연장과 그리고 TDP 부정맥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부정맥이 있고요. 여기도 QT 연장과 부정맥이 있고 그 다음에도 보시면 여기도 QT 간격 연장과 TDP 부정맥, 그 다음에 여기도 QT 간격 연장과 TDP 부정맥, 이렇게 빨간색처럼 보면은 QT 간격 연장과 TDP 부정맥 이거에서 퇴출된 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38개 정도 약인데 여기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약 한 17개가 생리적인 기능, 즉 안전성 양리하고 관련된 것들이었고 특히나 그 중에서 QT 간격 연장과 TDP
부정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보니까 사실 어떤 그 우리가 비임상이나 임상실험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모든 부정도 다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부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과 같은 리스트를 보면 상당 부분이 한쪽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QT 강경 연장과 TDP 부정맥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 그런 것들이 나왔다 보니까 이제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아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이거는 뭔가 비임상이나 또는 임상 시험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놓쳤던 거죠. 뭔가를 빠뜨리고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상당 부분이 다 QT 그 퇴출된 약 중에서 상당 부분이 QT 가계 연장과 TDP 부정 나왔다는 것들이고, 또 이런 것들이 위해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 부정맥이라는 거는 조금만 더 지정되면은 바로 돌연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리스크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그런 반성이 들어가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평가할 수 있는 게 뭐였지 봤더니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피지오리컬 펑션, 생리적인 기능에 대한 평가를 했었던 일반 양리 그 실험이었고요. 근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ECG나 QT 강경 평가가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했어야 되는데 놓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 같이 ICH 가디언 S7A가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S7A는 그래서 99년도에 처음으로 ICH에서 이제 이스퍼크 워킹 그룹, 그 전문가 그룹이 모여서 가이드를 만들려고 회의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2000년도에 27년도에 스텝 4가 나왔는데, 아마 한 그 요로 그 S7A 그 가이드라인이 끝나갈 때쯤에서 S7B 가이드라인에 대한 새로 그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것도 토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S7B 가이드라인도 바로 ICH S7에 나오자마자 2001년부터 바로 이제 워킹 그룹에 들어갔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역시 임상도 중요하다. 그래서 E14에 대한 부분도 이때부터 여섯 번째 회의 때부터 같이 이제 검토가 되기 시작해서 2005년도에 이제 두 개의 가이드라인이 비임상과 임상에 대한 두 개의 가이드라인이 동시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ICH-S7B의 워킹 그룹의 멤버들을 보시면 여기에 유럽 쪽이나 일본, 유럽,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까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분들 중에서 만나뵀던 분들은 일본 쪽에 요 아스테라스에 계시는 홈보 박사님, 그리고 야마모토 박사님, 이런 분들은 제가 하는 저희 연구소에 와서 제가 한 실험 디자인이나 방법들을 많이 좀 리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팀 헤이먼드 이분도 제가 실험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강의 이어서 해주실 분도 역시 이 부분에 워킹그룹에서 같이 그 워킹그룹에서 멤버로서 참여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다음 강의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다음 강의는 정말 전문가로부터 좋은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나온 다음부터 이제는 이제 실제적으로 제네럴 파마콜로지는 더 이상 이제 안 쓰는 용어가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논문이 이제 안 나오고 스톱됐고 수가. 그러다 대신에 이제 안전성 양리, 세이프티 파마콜로지 논문이 계속 나오게 됐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심혈 관계와 관련된, 특히 QT 간격 연장과 관련된 허그 시험이라든가 QT 관련 실험이든가 TDP 부정맥에 관련한 논문들은 계속 이렇게 많은 수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약물 의존성에 대한 부분도 요즘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오늘 강의 때는 제가 이 내용은 시간상 빼놓긴 했지만 약물 의존성의 부분도 상당히 많이 그 논문수가 증가하고 관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ICH 가이드라인이 왜 만들어졌는지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한 번 더 강조 드린다면 이게 생리적인 기능에서 특히 사람의 어떤 목숨이나 생명하고 관계에 대하다 보니까 위해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아무래도 규제기관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어떤 있었을 때는 제약회사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지나가야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것들이 있게 되면 프로젝트를 하기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자료를 이렇게 리뷰하는 규제기관 입장에서도 IND나 또는 NDA 때, 특히나 IND 때 자료를 제출받으면 가장 먼저 이렇게 보게 되는 자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한테 정말 일단은 당장 목숨하고 관련된 것이 안전한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이 안정성 양료 재료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중요성이 있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성 양리에 대한 이제 정의 말씀드릴 건데요. 정의는 약효 용량으로 그 약물을 투여했을 때의 생리적인 기능의 위치는 양력 바람직하지 않은 양력학적인 효과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키워드가 세 개가지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양리 실험에 대한 정의의 중요한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람직하지 않은 양력학적인 효과를 보는 거다. 그래서 이게 독성을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봐주시고 파먹고 다이나믹 그러면 그 약효, 양력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쪽을 보던가라는 거. 그래서 즉 양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평가를 한다는 게 첫 번째 개념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평가할 것이 생리적인 기능이다라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도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독성하고의 그 양리 실험하고의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생리적인 기능을 평가하는 거다. 이게 두 번째가 정의가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투여 용량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치료 용량 또는 그 이상 이런 걸 가지고 간다. 즉 어떤 그 치료 용량하고 비교될 수 있도록 실험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컨셉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치료 용량이란 결국은 효력, 양력 이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역시 투여 용량도 치료 용량하고 비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 정의 안에 비록 한 문장이지만 아주 중요한 컨셉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먼 세이프티를 위해서 그 바람직까지는 파워커 다이나믹 효과를 밝혀내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아드바스한 이펙트들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을 디자인하는데 이 실험을 디자인하는데 고려할 평가 사항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치료군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항부정맥 치료제라든가 또는 어떤 약물이 고혈압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약물 자체가 이미 벌써 생리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고혈압제를 투여하면 혈압이 떨어지는데 혈압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체는 이미 약효니까 그 약효를 가지고 안 좋은 영향이라고 평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평가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프라이머리 파머코다믹 다이나믹 즉 그 1차 약효력 실험 1차 약효 실험과 관련되지 않은 것 그런데 그러한 관련되지 않은 부작용이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뭔가 두드러기 나거나 또는 어떤 면역적으로 많이 이렇게 과량으로 면역 반응된 걸 억제시키거나 등등 다양한 데 굉장히 쓰잖아요. 근데 이 항히스타민제가 부정맥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부정맥이 발생한다는 거는 그거는 치료 효과하고는 관련 없는 부작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미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다고 알려진 약물 계열 치료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실험 디자인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어드밴스되게 해야 된다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약효 실험을 하거나 또는 뭐 독성 실험이나 또는 다른 실험에 있어서 이 생리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만한 인포메이션이 있느냐 특히 그 리겐드 바인딩이나 엔자임이나 관련된 생리적인 생리 기능과 관련된 효소나 수용체나 아이온체나 영이 있다든가 그 바인딩 한다든가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또 이 안정성을 실험할 때 참고를 해서 시험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네. 네 번째도 마찬가지 같은 의견이고요. 그 독성 실험이나 또는 임상 실험이나 이럴 때 했을 때 우리가 예측은 못했지만 생리적인 기능에 대한 뭔가 그 의심스러운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안정성 양리 실험을 좀 더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 디테일한 디자인인데요. 먼저 안정성 양리는 단회 투여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대개 이제 생리적인 기능에 대한 것을 보는 실험이고 생리적인 기능이라고 하면 대개 우리가 중추신경계나 또는 심혈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기능한 데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중추신경계는 결국은 신경이 전달되는 거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신경 전달 물질 그 다음에 그 수용체 이런 것들이 관여할 것이고 또 거기 신경 전달과 관련된 이온 채널들이 다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물이 이런 수용체나 이온 채널에 이렇게 붙게 되면은 그 신경 전달하는 수용체가 작동을 못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약물이 수용체에 붙는다는 것은 혈중에 약물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반복 투여할 일은 없습니다. 충분히 혈중에 노출만 약물이 노출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싱글 투여, 한 번 도주, 한 번만 투여하면 됩니다. 반복 투여를 왜 안 하는지는 뒤에 제가 한번 그 독성 실험하고 비교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샘플 사이즈는 가이드라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적당히 할 수 만큼 하라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가이드라인 써 있지는 않지만 통상 그 큰 동물 개나 원숭이 이런 거는 적게는 3마리, 많게는 6마리, 통상 한 4마리 정도 사는 게 보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형동물인 경우 마우스나 레트 같은 경우는 적게는 6마리에서 많게는 10마리, 통상 한 8마리 정도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네가티브 컨트롤이나 포지티브 컨트롤을 사용한다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인비보 실험에서 동물 실험에 있어서 이미 잘 확립된 실험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굳이 그 양성 약물을 넣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투여 경로는 역시 임상 경로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즈 레벨인데요. 그 용량 설정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아까 가이드라인의 정의에도 나와 있다시피 투여 그 약효 용량하고 그 이상 그래서 약효 용량을 포함해서 그 이상으로 투여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네. 기본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그 안정성 양리에 대한 영향이 없다 그러면 다른 독성 실험이나 다른 스타디에서 약간의 모더레이트 톡시시티가 정도 나온 정도 그 정도만 해야 되지 그 이상으로 용량을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도주 리미팅 팩터가 있는데요. 어떤 그런 부작용들이 독성에 관련한 부작용들이 안정성 양리 실험을 해석한 데 있어서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 여기 트레머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에는 거기까지만 용량을 투여해야 되고 더 이상 용량을 높이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인비트로 실험 용량은 뭐 기본적이겠지만 용량 상관성 있게 설정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이제 높은 용량 같은 경우는 이 대개 이제 세포나 이런 부분에 할 테니까 세포가 이렇게 많이 그 데미지 받아서 죽는다든가 이 정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 하나고 또 한편으로는 물리적인 요소 녹는 데까지만 해야지 녹지 않는 거 이렇게 많이 넣어봐야 어차피 안 녹으면 아무 영향이 없고 물리적만 가니까 그런 화학적인 측정들도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리빌티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최고 용량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 포인트인데요. 타임 포인트는 그 약동학적인 파마코키네틱학인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약물이 수용체나 이온 채널에 붙는다 그러면 언제 가장 많이 이렇게 붙겠습니다. 결국은 혈중 농도가 가장 높을 때 이렇게 높을 때 가장 많이 붙으니까 그 이 약물 동태학적인 혈중 농도 곡선을 참고해서 하는 게 가장 그 타임 포인트를 적으니까 특히 그래서 경구로 약을 투여한다 그러면 1시간 2시간 투여 후 1시간 2시간이 가장 혈중 농도가 높을 때니까 그런 포인트 때에 생리학적인 기능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포인트로 타임 포인트를 잡아라는 것이 기본 개념이 되겠고 결국은 그 다음에 즉 언제 그런 증상이 언셋되고 언제 회복되는지 네, 이렇게 해서 타임 포인트를 두면 되고 통상 투여 전 투여 후 1시간 2시간 그 다음에 회복되는 4시간 6시간 이 정도 하는 게 통상이고요. 더 필요하면 뭐 투여 후 24시간 이렇게까지도 하는 게 보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계인데 당연하겠지만 그 잘 밸리데이션 된 시험계를 사용하겠죠. 네, 이런 거 시험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택할 때 있어서 고려할 팩터들이 파머코 다이나믹 그 약 효의 반응들이 잘 나오는 시험계인가 그 다음에 PK 프로파일은 비슷한 것인가 그런 걸 참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차나 성차는 없는지 성차가 없다 그러면 굳이 암수를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통상은 기본은 한 성만 써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ICH 가이드라인 나오면서부터 또 하나 많이 그 이제 아마 전 강의하신 분들 마셔봤지만 동물복지 또는 이런 부분도 많이 가미됐어서 성차가 없다면 기본은 한 성만 쓰다 이것이
그 어떻게 보면 동물을 사용되는 동물 수를 감소시키는 그게 그런 것이 사실 첫 번째 고려 사항입니다. 네, 네, 그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동물 말고 인비트로 실험계나 또는 엑스비보 실험계에서는 장기나 또는 그 조직을 떼어서 하는 실험, 그 여기 아이솔레이트 오간 티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 채널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셀 프리퀀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동물을 실험하는 경우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제 마취를 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동물을 꼼짝도 못하게 구속시키지 않는, 그렇게 꼼짝도 못하게 못 움직이게 하는 거 말고 프리하게 그냥 놔주는, 그래서 구속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텔레메트리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원격 측정 장치인데 이제 무선으로 선 없이 생략적 데이터를 측정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동물을 마취하지도 않고 동물을 움직이지 못하게 구속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동물에 대한 그 불편함이나 또는 그 고통이나 이런 페인 이런 것들을 이제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필수 시험 항목인데요. 안정성 양리 실험은 크게 카테고리를 필수 시험하고 코어 배터리 시험하고 그 다음에 팔로업 스터디 다음 장에 나올 건데요. 팔로업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서플리멘터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그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코어 배터리 실험은 필수 시험 항목이고 그 중에서는 이 필수 시험 우리나라 말로는 필수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생명과 관련된 목숨과 관련된 그 생리적인 기능 그거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제 이 코어 배터리 필수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관련됐다 그러면 중추신경계, 그 다음에 심혈관계, 그 다음에 호흡기계 이 세 가지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생명과 관련됐고 잠시만 멎어도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중추신경계에 대한 실험법들은 가이드라인 써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활동량이라든가 행동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지 또 이제 운동 협적성이 어떤지 운동 협적성이라고 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걷는 자세가 그냥 정상적으로 걷는지 우리가 술을 많이 먹으면 비틀비틀 걷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운동 협착성이 떨어지는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틀비틀 거리면 중추신경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감각 반사 반응. 그 다음에 이제 체온 이런 것들을 그런 측정 항목들이 들어가면 되고요. 대개는 이제 FOB 방법이나 그 어휘민 방법을 쓰는데 이 방법들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먼저 이것은 이제 어휘인 방법인데 이 어휘인이라는 분이 1960년도에 이 방법을 개발했는데 마우스를 가지고 그런 간단한 행동들을 평가를 해서 이걸 가지고도 그 중추신경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관찰한 목들은 다 기가 막 조금씩 들이는데 머슬이나 모터에 대한 부분, 센서에 대한 부분, 오토노믹 자율신경계 부분, 그다음 실제 중추신경계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관찰하는 방법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보고 눈으로 보고 스코어링을 합니다. 스코어링, 그러니까 정상이면 0, 조금 많이 증가하면 1, 더 많이 증가하면 2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이 눈으로 관찰하는 거니까 좀 트레이닝도 그 관찰자에 대한 트레이닝도 많이 좀 필요한 실험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마우스에다가 철봉을 매달아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운동 협적성이나 근력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오래 못 매달려 있겠죠. 비틀비틀 거리면은. 그러니까 너무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면봉 같은 데에다가 실을 하나 이렇게 빳빳한 실을 붙여서 귀를 간질간질 거리면은 귀를 이렇게 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감각, 미세한 감각에 대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중추신경계에 대한 흥분 장애가 있거나 거꾸로 중추신경에 대한 억제 장애 약들은 둘 다 여기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각을 잘 몰라요. 몰핀에도 모르고 또는 마취제 투여해도 당연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쉽게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소리에 대한 그 대해서 놀라운 반응이 얼마큼 나오는 것인가 보는 것들이죠. 소리에 대한 반응.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체온 이렇게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FOB인데. FOB는 레트에서 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관찰한 목수는 많지만 뭐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관찰 자세라든가 경련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아까 봤던 그 청각 이런 것들 보는 거고 터치 반응도 있는 걸 보는 거고 그래서 대략 홈케이지 한번 보고 꺼내면서 한번 또 샌들링 하면서 보고 그다음에 이게 넓은 오픈된 공간에 동물을 놔두고 얼마나 걷나 이런 잘 움직이는지 이런 분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기계로 장비를 직접 사용해서 이제 악력 그립스탱스 악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착지 보폭 이런 것들 보고 그다음에 체온도 보고 여기서는 이제 목토 액티비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게 된다 그러면 장비를 써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악력을 재는 것도 이거 같고, 요거는 이제 모래 액티비티 활동량을 재는 거니까 여기야 동물 놓으면 얼마나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재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착지 보폭 이게 별거 아닌 실험 같지만 발바닥에다 잉크 칠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높은 일정도 떨어지면은 바닥에 잉크가 찍히는데 얘가 동물이 많이 흥분해 있으면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딱 버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뽀뽀이 달라지고 거꾸로 너무 억제작용이 있어서 흐물흐물하면 이렇게 하면은 발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보폭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도 너무 간단한 방법이지만 쉽게 펼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양성 대조작물들을 보통 이제 기관들은 한두 개씩 청평가를 해서 몇 가지들은 자기 각 흥분약, 억제약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흥분약, 몰핀,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이고 보시면 그 눈이 눈동자 굉장히 많이 태어났습니다. 투여 후 1시간, 2시간, 6시간, 24시간에 관찰을 했는데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 꼬리도 보통은 잘 들고 있지 않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 복부에 배 쪽에 이게 근육의 긴장도도 상당히 단단하고 배 복부의 긴장도가 단단하면 이렇게 걷는 자세가 이렇게 걷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게 걷는 자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량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눈도 튀어나오고 이렇게 튀어나오고 꼬리도 바짝 들고 자세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활동량 막 뛰어다니는 그래서 흥분 약들은 이런 약들을 보이죠. 거꾸로 억제 약들은 그냥 마취제 투여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활동력도 떨어지고 눈도 감고 있고 여기 배 쪽에 힘도 없고 뭐 반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스코어링 하는 거지만 쉽게 중추신경계의 흥분 쪽인지 억제 쪽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흥분 쪽은 잘 그렇지 않지만 억제 쪽 약물들은 이 체온에도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몰피는 흥분 쪽에서 체온에 대한 영향은 별로 없는데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 제가 그 퍼블리시하지 않고 저희만 갖고 있는데 제가 해본 데이터인데 이제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어느 방법을 써야 됩니까? FOB를 해야 되나요? 어휘를 해야 되나요? 뭘 추천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그 대답을 좀 해보려고 이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은 그 항우울증 약입니다. 약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레트에다가 FOB 실험을 했고요. 여기는 마우스에다가 어휘인 원래 개발된 약이고 임상 용량의 뭐 10배나 20배, 30배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투여를 했죠. 예상된 양에다가 했을 때 각각의 시험계에서 대해서 같은 용량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증상이 나오는지를 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임상 시험에서의 그 부작용 보고서에 나와 있는 증상들입니다. 이 보시면 사실 어느 걸 써도 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증상 다 나오는 거죠. 그죠? 충분히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어떤 약물은 그 어휘에서 더 많이 나오고 어떤 거는 FOB에서 많이 나오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지만 두 시험계 모두 다 충분히 다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혈관계 부분인데요. 심혈관계는 일반 약리 제너럴 파마콜로지였을 때는 혈압과 심박수까지만이었고 ECG는 없었어요. 그 이때는 뭐 마취를 해서 하든 작은 동물 쓰든 별 상관이 없는데 이 안정성 약리부터는 혈압과 심박수와 ECG를 신전도를 반드시 평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이 리폴라리제이션 재분금 그리고 컨덕턴스 업노멀리티 전도 이상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인비트로 인비보를 평가하는 건데 이 부분이 바로 ICH-S7B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특히 ICH-S7B 가이드라인은 이 두 개 중에서 리폴라리제이션, 즉 재분극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CH-S7A 가이드라인의 심혈관계, 카디오바스큘러 중에서 그 중에서
리플라이제이션만 따로 떼어서 ICH SMP 가이드라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중요도가 있는지 ICH SMP에 그 대개의 가이드라인들이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하나만 가지고 가이드라인 잘 맞는지를 않는데 이렇게 상당히 그저 심혈관계 중에서 그 중에서도 하나의 메커니즘만 이 많은 것 중에서도 이 재분국 하나만 가지고 가이드라인이 따로 나왔다는 얘기는 얼마나 규제기관에서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보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이 얼마큼 저 위해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심혈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텔레메트리 즉 원격 측정 장치를 사용해서 하고요. 그 무선 센서를 이렇게 동물의 안에 수술해서 심어놓고 그 치료를 막 하고 나면 동물은 이런 센서가 몸에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주 후리하게 그냥 자기 홈케이지에서 자유로운 상황에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몸에 싣는 센서인데 아마 종이컵 정도의 크기 두께 그 동그란 두께고요. 그다음에 두께는 한 3cm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됐고요. 이게 이제 다만 이 방법 이 실험 방법의 단점은 이 센서가 많이 비싸죠. 네. 그래서 한 900만 원, 1000만 원 하나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안테나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케이지 안에 안테나를 달아놨기 때문에 동물은 이 안에서 이제 후리하게 이제 움직이고 아무 고통도 없죠. 전혀. 그냥 데이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측정하는 파라미터는 이렇게 혈압에 대한 거 수축기 이완기 평균 혈압 그다음에 심박수 그다음에 ECG에서는 PR 간격 QRS QT 그다음에 RR 그다음에 QTCV 그다음에 ECG 웨이폼인데 특히 PR 간격은 그 전도 이상 컨덕스 업노멀티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QT 간격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양상 약물 해본 건데 아스테미졸은 항히스타민제고 이미 시장에서 퇴출된 약이고 원숭이에다가 투여를 했는데 이렇게 QT 간격이 투여 후 2시간 4시간째 굉장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ECG 심전도에 이제 웨이브폼인데 투여 전에 모양을 보면 P, QRS 아주 깔끔한 정상적인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투여 후 1시간을 보면 베이스라인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형의 티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피파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죠. 즉 이 티파가 더 이제 길어지면 다음 신호인 피파와 겹치게 생겼어요. 다음 파와 겹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만큼 이제 QT 간격이 길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투여 후 2시간째인데 이 ECG 파형을 보시면 이 앞장의 이 정상적인 파형하고 이 같은 동물에서 나온 건데 완전히 다르죠. 베이스라인뿐만 아니라 이게 ECG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부정맥이 많이 나왔고요. 어쨌든 이거가 이 동물을 해석을 한다 그러면 알파가 이렇게 크게 나왔으니까 심장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은 뛴 겁니다. 심장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잘 뛰었고 근데 그 뒤에는 파형이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심장이 사실 컬컷덕거리고 못 뛴 거예요. 못 뛰었고 여기도 이게 T파인지 P파인지 알 수가 없고 여기는 한 번 뭐가 생략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투여 후 4시간째인데 4시간째는 이렇게 심전도 파형이 나왔는데 이것은 심장이 여기처럼 이렇게 거의 1mV 이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 1mV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신호가 약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한 번도 심장이 뛰지 않은 안 뛴 겁니다. 안 뛴 거고 그냥 우리가 다리에 쥐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장이 그냥 이렇게 유락 하고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는 거야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듯하고 비슷한 모양이 TDP 부정맥도 거의 이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즉 심장이 거의 한 번도 안 못 뛰고 이렇게 부정맥이라는 거죠. 이게 조금만 더 길게 지속되면 돌연사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약물을 뭘 투여했냐면 항히스타민제 그죠? 사람에 있어서도 이런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고 돌연사하거나 이런 게 있었으니까 약물 퇴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렇게 안정성 약리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나오게 된 배경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흡기계 시험은 두 번째로 세 번째 호흡기 시험인데 호흡기계도 굉장히 이제 생명학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호흡수하고 호흡수라는 건 분당 몇 번이나 호흡하는지 그 다음에 한번 숨 쉬고 내쉴 때의 그 볼륨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측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할 때는 그 눈으로 보고 이렇게 관찰하면 안 되고 왜냐 그러면 레트나 마우스가 분당 150, 200이 넘어갑니다. 분당 호흡수가
그렇게 빠르면은 뭐 10% 20% 감소가 돼도 사람 눈으로 보면 다 그냥 정상으로 관찰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눈으로 보지 말고 장비를 사용해서 정량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동물을 이렇게 마우스나 이렇게 넣으면 이 마우스가 챔버 안에서 숨을 쉬면 내뱉으면 챔버의 압력이 올라가고 들어마시면 챔버 압력이 내려가고 그래서 그 압력 곡선이 압력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처럼 이렇게 아래 위로 그래서 그 몇 번이나 했는지 1분에 몇 번 했는지를 카운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내려간 이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면 볼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실험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코아파들이 필수 시험에 대한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업 스터디는 추적 우리나라에서는 추적 실험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같은 그 생명과 관련된 기능을 보는 겁니다. 중추신경, 호흡기계, 심혈관계 있는데 그럼 앞부분에 코아파트리라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코아파트리는 필수 시험하니까 모든 일단 자리제출할 약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팔로우업 스터디는 아까 저기 그 스터디 디자인을 할 때 고려 사항 중에 치료군이나 여러 가지 사항 봤을 때 더 뭔가 추가적인 실험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해도 되는 것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실험 방법도 뭘 할지를 결정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고 이걸 다 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 여기 있는 여기 가이드라인 써 있는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해도 되고 근데 뭐 둘만 해도 상관없는 거죠. 안 해도 상관없는 거. 근데 그런 거는 과학적으로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행동 양리학 그다음에 학습 기억력, 리겐드 바인딩, 뉴로케미스트리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전기 생략적인 방법, 그리고 호흡기계는 이렇게 기도 저항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혈액 pH라든가, 블러드 가스라든가, 그다음에 심혈관계 쪽에는 심박출량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아까 그 코어 배터리 실험, 필수 실험에서 하는 간단한 방법도 말고 좀 더 깊이 있는 실험들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방법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해야 되고 사이언티픽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서플리멘터리 실험은 이제 추가 시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추가 실험으로 번역했고 그 생명과 관련되지 않은 그 외 관련되진 건 아니지만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능 그 세 가지 이외의 다른 기능들 그러니까 그 요신장 배설 기계라든가 소화 기계라든가 자율신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있다 그러면 바로 생명이 위험한 건 아니니까 그냥 바로 투약을 중단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와 같은 실험들을 하면 되고요. 역시 이것도 역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똑같이 사이언티픽하게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뭐 다 가이드라인 써 있는 것들이니까 실험 방법도 참고해주면 되고 꼭 여기 써 있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추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앉아서 양리 실험을 좀 축소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이 전실에 노출되지 않고 국소적으로 노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축소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기 암 환자에 사용되는 항암제, 그 다음에 그 바이오 약품들 여기 보면은 그 하이리 스페시픽 리셉터 바인딩 한마디 말하면 그 모노클론 안티바디나 이런 것들은 특정한 내가 타겟을 하는 그 분자만 붙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이오 약품들은 다른 그 수용체라는 데는 안 붙으니까 그런 것들 충분히 그 증명해내면 앉아서 양리실험을 축소하거나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래 그 의약품의 그 염, 솔트폼만 바꿔서 의약품을 만든 경우 이 솔트폼은 투약을 하면 흡수될 때는 이 솔트폼은 떨어져 나가잖아요. 원래 약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솔트폼을 바꿔도 결국 몸에 들어가는 건 원래 약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트폼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새롭게 앉아서 양이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굳이 앉아서 양님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이제 그 바이오 약품에 대한 것들인데 아까 축소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케이스를 보시면 이건 FDA에서 BLA 그를 승인받은 아마 2021년도까지 데이터인데 이 보시면 항체 의약품 경우에도 한 33개 정도 나왔는데
앉아서 양리를 앙리 실험을 별도로 한 거 한 10개, 그 다음에 일반 독성 실험하고 같이 앉아서 양리 실험한 거, 그 다음에 앉아서 양 실험을 안 한 거, 그 다음에 했는지 안 했는지 아예 데이터가 없는 거, 뭐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체 의약품 생각해 보면 아까 설명한 대로 하면 사실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도 많이 했죠. 그래서 한 3분의 1 했습니다. 그걸 그 외에 프로테인, 엔자임, 키네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90개 중에서 약 그 한 것이 3분의 1을 조금 넘고요. 안 한 것이 한 3분의 1 되는 거네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 바이오 의약품들은 상당히 많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되고, 바이오 의약품이니까 필요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충분히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앉아서 양실험 언제 해야 되느냐. 그 필수 시험 항목은 사람한테 투여하기 전에, 그러니까 첫 임상실험 전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심도 있게 보려고 하니까 당연히 사람한테 처음으로 하기 전에는 앉아서 코어 바테리 실험, 필수 실험은 상당히 그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업이나 서플리먼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임상 시험 와중에는 앉아서 양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냥 뭐 더 많이 하면 더 좋겠죠. 그래야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역시 승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LP는 당연히 코어 바테리 같은 경우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플리멘터리나 팔로우업 스타일 같은 경우는 GLP로 하면 좋겠는데 상당히 그 유연성을 가지고 해라. 앉아서 양리 실험하는 게 다양한 디자인일 수 있고 항상 하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뭐 준 GLP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만약에 넌 GLP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캘리브레이션이나 밸리레이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자료에 대한 퀄리티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파브코다이나믹 1차 효력 실험이나 2차 효력 실험은 굳이 GLP가 필요 없겠죠. 네. 다음으로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일반 독성과 앉아선 양리의 이제 컨셉의 이제 차이점인데요. 먼저 우리가 지금 앉아선 양리 실험은 피지올로지컬 펑션에 대한 것을 보려는 부분이고, 그 피지올로지컬 펑션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스냅스를 하나의 그림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아이온 채널도 작동하고,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도 있고, 그걸 받는 수용체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관여한, 여기는 표시도 안 됐지만 효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약물이 여기를 막거나 여기를 수용체를 막거나 또는 이온체를 막거나 이렇게 해서 이 신경을 전달하는 생적인 기능에 영향이 있는가. 그래서 약물들이 이런 수용체나 아이온 채널이나 효소나 이런 걸 막아서 결국은 이 신경 전달하는 부분에서 시그널 블록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생리적인 기능에 이상이 오는 것. 이거를 평가하려는 게 안정성 양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반 독성, 제네럴 톡시시티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여기선 제가 은단오 물질을 얘기한 지 사방에 다 관여하니까 이걸 가지 찾아 이걸 이 그림을 갖고 왔는데, 어디든 상관없이 어디 뭐 대개 약물이 다 관여하지 않겠지만 상관없이 세포의 수용체든 또는 뭐 미토콘드리아든 뭐 ER이든 또는 핵내의 뭐 DNA든 어디든지 상관없이 계속 케미칼이 세포의 그런 컴포넌트에 자극을 줘서 결국은 세포가 못 견뎌서 죽게 만드는 것. 그게 결국은 독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독성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속적인 자극, 이 세포에 대해서 그거에서 세포가 이제 죽어나가죠. 그 세포가 죽게 되면 여기서 세포가 터져나가니까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물질이 퍼져나오니까 그때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마커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간세포가 많이 죽게 되면 ALP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혈중 일일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찾을 수가 그 디텍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더 많이 죽으면 결국은 형태학적으로 조직에 손상이 가니까 그 조직 형태학적인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 여기까지를 보고 형태학적인 변화가 오면 아 독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일반 독성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고, 그러면 의약품이 여기 있고 여기 이러냐, 아니죠. 과량으로 쓰면 일반 독성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예요. 약효가 있거나 생리적인 기능이 있더라도 이런 다른 데는 작용이 없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과량으로 넣으면
이렇게 독성처럼 언젠가는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안정성 양리 할 때는 요 약물이 이런 수용 채널, 이온 채널에 붙을 정도만 투여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굳이 반복 투여할 필요 없이 한 번만 투여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 약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세포에 어디 막 가서 이렇게 과하게 붙어서 결국은 세포를 못 살게 굴어서 죽게 만들면은 그렇게 평가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약물을 너무 과다하게 투여하면 세포가 죽잖아요. 세포가 죽어도 이 세포가 기능을 못하면 당연히 시그널도 블록되죠. 시그널도 블록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도 피지컬 펑션에 이상이 옵니다. 근데 이렇게 평가를 해서 안정성 양리, 즉 생리적 기능 이상이 있다, 이 약물은 생리적 기능 이상을 줍니다 라고 평가를 하면 그게 올바른 평가인가요? 절대 아니죠. 그죠? 그 약은 지금 현재는 여기 작용인 것보다는 다른 데 영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험 디자인할 때, 특히 용량 설정할 때 일반 독성과 안정성 양리가 상당히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투여 간격도 안정성 양리는 한 번만 투여하면 되지만 일반 독성은 세포에다가 계속 자극을 줘야 되니까 반복 투여하는 게 메인 투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컨셉에 큰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그 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법들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게 차이점이고요. 그것을 이제 한 표로 이렇게 그래프 해본데, 이 부분은 여기 닥터 레더펀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했던 걸 제가 따온 건데, 이분 제가 아마 뒤에 또 한번 슬라이드 보여드리겠는데 안정성 양리 이 학회에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안정성 양리와 일반 독성을 보면 이제 GLP는 다 해야 되고, 어떤 걸로 평가하느냐, 엔드폰은 뭘로 보냐면 안정성 양리는 기능적 이상이 있느냐, 혈압이 떨어지는지 호흡수가 들어든지 이런 걸 보는 거고, 반면에 일반 독성에서는 이제 그 일반 증상과 조직 병리, 히스토패로지, 즉 형태학적인 변화가 있어야 그 독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투여는 안정성 양리는 한 번만, 반면에 일반 독성은 계속 세포에 자극을 줘야 되니까 반복 투여하는 게 메인 일반 독성 실험입니다. 그 다음에 약물 동태학적인 파라미터 중에서도 약물이 혈중에 노출된 걸 어떤 파라미터로 평가를 하냐면, 일반 독성에서는 AUC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AUC는 under the area under the curve죠. 그래서 혈중 농도 곡선의 아래쪽 면적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얼마나 많은 화학 분자가 혈중에 들어와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화학 분자가 지금 세포나 조직에 자극을 주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독성이 있다 그러면 AOC가 크면 클수록 독성이 크게 나타나겠죠. 반면에 똑같은 혈중 농도 곡선이라고 해도 안정성 양리는 그 혈중 농도의 최고 높을 때의 농도, 이 Cmax 이걸로 평가를 합니다. 즉 수용체에 약물이 붙게 된다 그러면 언제 간이 가장 많이 붙냐면 농도가 가장 높을 때 많이 붙으니까 그때 농도가 얼마인지 이게 중요한 거죠. Cmax가. 그 다음에 동물을 사용할 때 섹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성 양리는 한 성만, 수컷만 쓰고 일반 독성 암수 다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위해성 평가는 일반 독성은 노아엘 무해 독성 용량으로 하는 반면에 안정성 양리는 약효 용량 대비 몇 배까지 안전한가, 세이프티 마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이제 컨셉을 드릴 부분은 이제 ICH-N7B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베이직한 부분입니다. 이걸 제가 늘린 이유는 제가 몇 번 강의를 가다 보면 너무 이게 상당히 너무 전문적이고 전공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가니까 제가 강의를 아무리 드려도 잘 어렵다고 말씀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이분분이.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의 제목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도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용어 설명드리려고 하면 꼭 이 부분 설명드리게 돼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액션 포텐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활동 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활동 전이라는 게 뭐냐, 이게 신경이 전달될 때, 신호 전달될 때 우리가 신경 전달되는 거는 전기 신호로 전달하는데, 그때 어떤 형태로 이 세포에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냐면 이 신경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에 이온의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이온과 플러스 이온을 배열합니다. 그리고 신호가 올 때마다 이 배열을 바꿔서 뒤바꿔서 신경 전달하죠. 그래서 이 신경 세포에다가 여기다 유리 전극을 딱 꼽아서 전류를 이렇게 전압을 측정하면 그 평상시에는 마이너스 볼테지로 이렇게 있다가 신경 전달될 때는 플러스 볼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랬다가 다음 신호를 전달하기 다시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신호를 이게 바로 이제 활동 전이 액션 포텐셜이다.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볼테이지로 올라가는 것, 이것을 이제 디폴라리제이션, 우리나라 말로는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이드라인 제목에 재분극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리폴라리제이션. 재분극은 플러스로 올라갔던 게 원래 바대로 마이너스 내려오는 것. 요거 설명을 드려야 가이드라인 제목에 나와 있는 용어니까. 네. 여기서 메모리 표시가 다 이런 걸 설명드렸을 것 같고요. 그럼 심장에서의 그러면은 어떤 게 그 활동 전이야 재분극이냐면, 여기 심장을 보시면 그 잘 아시다시피 이쪽 우심방 쪽에 페이스메이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AV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심실 쪽이 있는데, 자심실이 수축을 해야 온몸에 이제 피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앞장에서는 신경세포 하나에 유리전극을 꼽아서 전압을 쟀는데, 이번에는 이 심장에다가 유리전극을 꼽아서,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유리전극 꼽아 쟀다 그러면 그때의 그 신호는, 전기 신호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역시 이 페이스메이커가 심장 뛰어 하는 신호를, 이것도 신경 신호를 내는 거거든요. 신경 전자 신호. 그래서 똑같게 신경처럼 플러스 볼티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내려가는 이러한 활동 전위를 심장의 페이스메이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심장에서는 이렇게 활동 전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탈분극, 내려갈 때는 재분극,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여기다가 유리전극을 꼽았고, 이번에는 AV 노드 여기다가 유리전극을 꼽으면 여기서도 이렇게 탈분극, 재분극이라는 활동 전위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좌심실 이쪽에다가도 유리전극 꼽아서 여기서 어떻게 전기 신호 나오는가를 재보면 역시 탈분극, 재분극, 이렇게 해서 활동 전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X축이 이제 시간이거든, 시간. 그래서 이쪽 그 페이스메이커에서 탈분극할 때 나오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좌심실에서 탈분극할 때 나오는 시간, 이 간격이 조금 간격, 시간 간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여기서 나온 전기 신호가 신경세포를 따라서 쭉 전달돼서 마지막에 좌심실 때 전달 때까지는 시간 간격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 간격만큼 기간이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파형들이 쭉 전달돼서 마지막에 자심실이 그 파형이 전달돼야 그때서야 심장이 한번 수축하는 거니까요. 자 이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동 전위가 이렇다, 심장에서 나오는 활동 전위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용어니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심장의 이 바깥쪽에다가 이쪽 그 페이스메이커인 쪽에 전극을 하나 놓고, 자심실 쪽에 있는데 전극을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전기를 재면 이번에는 심장 부위 부위가 아니라 심장 전체에서 나온 전기 신호를 주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심전도라고 하죠. 심장에서 나오는 전기의 그림이죠. 그래서 일렉트로카디오그램, 약자로 하면 ECG고요. 근데 이 모양을 잘 보시면 여기에 심전도 그리면 P, 파, 그 다음에 Q, 파, 그 다음에 크게 올라간 알파, 다시 내려오는 S, 그 다음에 반듯이 나왔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T, 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T, P, Q, R, S, T 이런 형태의 이제 이 심전도 파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심전도의 색깔을 보시면 여기 피파는 여기 노란색하고 이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 피파는 여기 그 페이스메이커에서 나오는 신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Q부터 색깔을 보시면 여기 심실, 좌심실의 색깔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좌심실이 탈분극할 때 Q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좌심실이 재분극할 때, 리폴라이제이션 될 때 T가 끝나죠. 그래서 자심실이 탈분극할 때하고 재분극할 때 이 시간 간격, 즉 액션 포텐셜에서의 그 간격,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 이 간격과 심전도에서 Q부터 T까지의 간격이 일치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액션 포텐셜이, 이 듀레이션이 길어지면 QT 간격도 길어지는 거죠.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의 SM 그 비 가이드라인의 제목에 벤트리큘라 리폴라리제이션 그리고 가리얼고 QT 인터벌 프롤롱게이션이 써 있잖아요. 그게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한 장으로 그 가이드라인의 그 용어를 이제 다 설명을 드리고 그 심장이 뛰는 기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활동 전위가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활동 전위가 나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온 채널이 관여를 하겠죠. 그래서 세포의 안과 밖에 이온들을 그 넣다 뺐다 해야 플러스로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내려갈 테니까. 그래서 그때 살펴보면 페이스 제로일 때, 이때 휴지기 상태 때는 K1A
K1 이런 이온 채널, 그 다음에 이렇게 탈북극을 올라갈 때는 소듐 이온 채널, 그 다음에 페이스 2 때는 칼슘 이온 채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분극될 때 이때 관여한 이온 채널이 허그 HRG, 그리고 이 허그를 다른 말로 IKR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공식적 명칭이고 허그는 그냥 통상 우리가 부른 거죠. 같은 용어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약물이 이런 소듐 이온 채널에 작용해서 여기를 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부정맥이 나옵니다. 분명히. 왜? 여기를 막아버리면 아예 탈분극이 안 되니까 신호가 아예 전달이 안 돼요. 아예. 그럼 당연히 돌연사 일어났겠죠. 그죠? 그런데 많은 약물의 경우 많은 케이스가 이쪽 재분극에 관여하는 허그 이온 채널을 여기를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허그 이온 채널은 재분극에 관여하는 거니까 재분극이라는 거는 이게 신호가 플러스 신호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잘 못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잘 못 내려오니까 얘가 뒤로 이렇게 길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이 활동전이가 뒤로 길어지면 결국은 이 Q부터 T까지 간격도 똑같이 따라서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 몇 가지 이온 채널만 있는 거 아니고 실제 심장에는 이렇게 많은 이온 채널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런 것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QT 간격 연장과 TDP 부정맥이 나오는 기전은 이 활동 전이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이온 채널 중에서 특히 이 허그 이온 채널 여기를 약물이 막게 되면 이 허그 이온 채널을 재분극에 관여하는 이온 채널이기 때문에 이 재분극이 늦어지고 이게 만약에 더 늦어지게 되면 이렇게 EAD 같은 부정맥이 나오고 이것을 요거는 이제 조직에서 심장 조직이나 세포에서 본 거고 이렇게 심전도 전제해서 보면은 Q부터 T까지 특히 T파가 길어지게 되죠. 재분극이 관여하는 T파니까 이렇게 T파가 길어지게 되고 그게 더 심해지면 이렇게 부정맥 같은 모양이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것이 바로 QT 간격과 TDP가 나오게 되는 메커니즘 기전이다. 이런 것들이 아마 가이드라인에도 조금 써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도 써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같은 내용이고요. 탈분극, 재분극 그리고 재분극에 가는 약물이 여기에 관여하면 APD 간격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이걸 심전으로 보면 이렇고요. 그다음에 TDP라고 하는 부정맥은 제가 뭐 잘 프랑스 말은 잘 몰라서 TDP 토세디 포인트 이게 프랑스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모양이 나면 ECG 파형이 이런 형식으로 아까 제가 샘플로 제가 한 데이터로 보여줬던 파형하고 비슷하게 나왔죠. 그죠? 그냥 거의 심장이 한 번도 뛰지 못하고 그 위험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심장 부정맥 나오는 기전은 한번 허그 블록되면 APD 간격이 길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QT 간격이 연장되고 그거에 따라서 TDP 부정맥이 나온다. 이런 것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험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허그 아이온 채널 이거는 이온 채널 보는 거니까 세포 하나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 하나에 유리장을 꼽아서 실험하고요. 이런 실험 방법은 아마 다음 연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APD 실험은 제가 한 번 더 뒤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ECG는 텔레메트리 실험으로 동물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APD 실험만 이제 허그 실험은 다음 연장님께 말씀드릴 거고 APD 실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이 유리장구 찔렀을 때 나오는 활동 전이 실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실험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심장에 이런 심장의 일부 조직이 필요합니다. 요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부 조직을 띄어서 이런 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에 유리장극을 꼽아서 거기서 나오는 신호를 증폭해서 내면 이런 활동전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전기생략적인 방법을 쓰는 부분이라서 근데 쉬운 실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심장 조직에 전기작을 주는 스티뮬레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측정하는 유리장구를 꼽아서 측정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속도라든가 이 APD 간격이라든가 또는 여기 레스팅 멤브레인의 포텐셜 이 부분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따라서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 실험 이 APD 실험은 허그 실험하고의 비교를 해본 허그 실험은 단지 그 재분극되는데 나오는 하나의 이온체에 대한 시험을 영향평가를 하시는 반면에 APD 실험은 여기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에 관여하는 이온 채널 또는 탈분극에 관여하는 이온 채널 또는 여기 플레이트한 부분에 관여하는 이온 채널 여기 관여하는 이온 채널 즉 여러 가지 활동제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이온 채널에 대한 영향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허그하고 APD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허그는 하나의 이온 채널, APD는 여러 가지 관여한 이온 채널을 다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성량을 치면 이렇게 나온다. 됐다고요. 근데 가이드라인에는 먼저 허그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동물에서 ECG를 하게 돼 있지만 실제 제약회사에서 스크리닝 할 때는 보통 허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PD를 합니다. 이때도 약효의 혈중 농도의 약 30배 되는 농도로 허그를 해서 이때 영향 있으면 약물을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APD를 해서 이때도 APD 간격을 10% 이상 연장시키면 그 약물도 스크린 아웃 해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괜찮은 약물 선정해서 이제 동물에서의 ECG 측정해서 이때 QT 간격에 대한 연장에 대한 영향은 없는지 또는 부정이 없는지 이렇게 평가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논문에서 이렇게 제약에서는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나왔던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왜 꼭 이렇게 30배로 세이프티 마진을 잡아서 스크린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도 제가 설명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나오게 된 백은 바로 이 논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제가 그 안저슨 양리하고 일반 독성을 비교표 했던 그 표를 작성하셨던 레르펀 박사님이죠. 이분이 안저슨 양이 처음 이 시작할 때부터 많이 관여하신 분인데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H7B 가이드라인의 엑스퍼트 워킹 그룹에 있던 제가 만나뵀던 분이라고 했었잖아요. 팀 헤이먼드 이분이 이제 대표 저자로 이렇게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보면 결론만 말하면 최소한 약효 용량의 30배 이상 그 이상의 농도에서 허그나 APD 영이 있으면 되겠다. 그 이 30배까지만 하면 충분히 안전하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 결론을 내기를 보면 이분들이 이미 시작에 나와 있는 많은 약물을 조사해서 다섯 개 부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원래부터 부정맥 치료제. 그래서 여기 검정 바가 이제 치료 용량 범위 이고요. 회색 바는 이 허그에 영향이 있는 농도 범위예요. 그게 보면은 이 부정맥 치료들 보면은 치료 용량하고 허그하고 이 용량 범위하고 겹쳐 있거나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2구는 아까 그 부작용으로 퇴출된 약물들 보면은 이 치료 용량과 허그에서 영향이 겹쳐 있거나 그죠? 영향 있는 것들이 같이 있죠. 그죠?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군에서는 TD 부정맥 리포터가 임상에서 있는 거, 4군에서는 뭐 드물게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5군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4군, 5군이 조금 TDP에 대한 케이스 리포터가 거의 없어서 안전한 약물로 취급되는 거고, 그럼 자, 이 약물에 대해서 그러면 혈중 농도를 약효 혈중 농도하고 허그하고 허그에서 영향 농도가 얼마나 차이 났을까 비교해봤더니 이렇게 30배를 그려보니까 1군, 2군, 3군은 다 30배 이하에서 이미 허그에 영향이 있는 거죠. 반면에 4군, 5군은 이 30배 이상에서 허그에 영향이 있었다. 또는 APD에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이 좀 이 세이프티 마진을 30배 정도 이상 정도로 확보를 한다 그러면 치료용량의 Cmax의 30배 정도만 확보하면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 물론 이게 다 맞는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다라는 것이지 상당히 많이 케이스 바이 쓰인 거죠. 그래서 허그에 있다 뭐 이제 개념적으로 할 때 허그가 무서우니까 허그 영 있으면 약물 못 개발 못해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예, 충분히 세이프티 마진만 확보한다 그러면 약물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팀 해면 이 박사님께서 위해성 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 어떠냐. 그래서 한 그림에다가 여기가 이제 약물 농도이고요. 이쪽 Y축이 QT, 동물에서 QT 또는 APD. 이쪽 Y축이 허그. 그래서 아까 QT 간격이 약물 농도 혈중 사람의 임상 용량의 30배에서 10% 영향이 나옵니다. 이 정도 선인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이 처음 나왔을 때 몇 퍼센트, 몇 뼈인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쉽지 않겠나라는 게 이번에 말씀을 하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아마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로 저도 한다고 계속 시기를 보면서 했는데 조금 빨리 했네요. 천천히 더 할 걸. 네. 할 얘기를 많았는데 이제 자꾸 시간을 보다 보니까 제가 사실 1시간짜리 이렇게 하는 거 많이 해봤는데 70분짜리는 잘 안 하다 보니까 네. 그 이 슬라이드도 보시면 여기도 역시 레드펀 이분이 이제 주요 저자로 올려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X축은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안정성 양립에 관한 많은 이제 그 어드버스 팩트가 부작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X축은 얼마나 많은 빈도로 나오는가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Y축은 그 부작용들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가,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가 아닌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보면 소화기계에 대한 거, 소화기계는 꽤 많은 약물에서 그죠? 케이스가 많은 거죠. 여러 가지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위험하냐? 아주 낮진 않지만 뭐 아주 위험하지도 않네요. 그죠? 자, 이런 거 있으면 그럼 왜 그 이제 그런 것들은 리스크 베네핏을 따져서 평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개발 못 하는 건 아니고, 또 이런 거 있다고 해서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증상이 나오면 용량을 낮추거나 또는 투약을 중단하거나 하면 되니까, 이 생명력하고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심박수 변화나 그다음 혈압 변화 이렇게 있는데 얘도 그 꽤 많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하면서 긴장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도 지금도 제 심장이 혈압이 조금 올라와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상태가 제가 지금 위험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다고,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약을 개발 못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너무 겁먹을 필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매일 반복 평생 먹는 약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이게 장기 전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항상 평생 잘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어떤 그 약의 리스크와 베네핏 사이에 그 밸런스 잘 맞춰서 하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QT 강경 연작이나 부정맥 이런 거는 그 혈압 변화만큼은 아니지만 꽤 케이스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런 거 나온 게는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꽤나 리스크가 크다라는 걸 할 수가 있고, 그럼 이런 약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하려고 그러면 어떤 약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항암제나 그죠? 뭐 이런 약들을 예면은 개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약들은 이게 충분히 세이프티 마진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 위험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호흡기계는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지만 실험 별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있다 그러면 조금은 리스크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추신경계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않은 위험하지, 그 많지, 케이스적으로는 많지는 않지만 뭐 덜 리스크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리스크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 어뷰즈 릴라리비티, 이게 제가 여기서 관심 갖고 있는 약물 의존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좀 리스크 부분이 들어간다. 아까 제 첫 슬라이드에 이쪽 부분에 논문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1분 남았어요. 한 마디 더 드리면 약물 의존성 같은 경우는 언제 약을 자료에 전하냐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물 의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게 혹시나 중독성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중독성 있다 그러면 의사 처방 있어야 이렇게 처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그 구분해줘야 되기 때문에, 클라스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료를 내야 되고, 당연하겠지만 이미 나와 있는 약하고 메커니즘이 똑같거나 기전이 똑같고 거의 유사한 약물들은 굳이 또 실험을 자세하게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약물들, 뉴 파인 그 드럭인 경우 아직 안 나오니, 그리고 또 새로운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 한 번도 안 나와, 약이 안 나왔어, 그러면 그런 약 같은 경우는 약물 의존성 평가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중추신경 작용한 약, 메커니즘 완전 새로운 약, 이런 약들은 약물 의존성 평가를 제출하게 돼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